최근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가 탄소 중립과 인력 유출 문제 등으로 장기적인 이중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6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조선산업의 현황과 미래준비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조선업계가 최근 수주량 증가로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와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당면 과제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정된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여야 합니다. 조선업계는 기준 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불황기였던 반면 향후 건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